아, 이걸 약간 와, 이렇게 아, 이거. 아, 이렇게 하고 있는 타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. 아, 패션이구나. 아니, 안녕하세요. 왜 그래? 왜요? 무한하니까 빨리 해주세요. 네, 빨리 해주세요. 빨리 해주세요. 인사, 인사. 안녕하세요. 이란에서 카자디라고 합니다. 가자. 후토팹 호승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히잡에 대해서 아는 것 좀 있으면 얘기해볼까요? 근데 그거는 거의 히잡이 아니었죠. 그 히잡이 아니었고. 아니었죠. 네, 네. 근데 뭐 많이 무슬림이나 국가들에서 많이 쓰는데 히잡도 있고 이게 제가 알기로도 뭐 여기만 쓰는 것도 있고 여기 다 쓰는 것도 있고 이 종류가 또 나라마다 또 문화마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오, 잘하시네요. 오, 잘하시네요. 다 하셨다. 와우. 구글. 저는 뭐 히잡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틱톡 영상에 올라오는 거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 올라오는 거 그렇게 쓰신 분들밖에 올라가지고 예, 잘 모릅니다. 네. 아 맞아 괜찮아. 너무 간단하게. 나도 잘 몰라. 맞아요. 그래서 오늘은 히잡 트랜스포메이션 틱톡 영상을 찍을 거예요. 오 재밌겠다. 근데 이제 이란에서도 쓰고 다니셨어요 히잡을 그러면? 저는 사실 우리 가족은 좀 개방적인 가족이라서 저는 약간 모자 정도만. 아 그렇죠 그렇죠. 네. 그래서 맨날 경찰한테 잡혀갔어. 진짜? 이게 무슨 소리야? 벌금 내고. 아 또 아 진짜 아, 벌금을 내요? 내죠 내야죠. 어차피 이란에서 태어나면 선택성이 없잖아요. 네. 다 모슬림이요. 근데 약간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약간 어? 왜 모슬림이지? 안 믿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안 써도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제대로 안 써요. 모자 정도? 아니면 뭐 머리카락 다 보이게? 뭐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벌금이 좀 세요? 세죠. 어 진짜요? 그래요? 한 천, 아, 한국 돈으로 한 500에 천 500만 원대요? 아니 500만 원, 500만 원, 1000만 원 그런 뭐가 이렇게 심해? 한 번 걸리는데? 한 번 걸리는데 아니 거의 왜 이렇게 형이 다네요? 세죠? 너무 세요? 우리가 막 사람들이 히잡에 히잡 세속에서 미모가 막 출중하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아쉽다고 하잖아요. 아 맞아요. 머리카락 보이면 더 이렇게 오, 이목구비가 이거 이란 히잡이랑 달라요. 그냥 히잡인가 보다. 아랍 쪽이나 뭐 진짜 믿으신 분들 정도 뭐 그렇게 하고 다니는 스타일이고 복실하신 분들이 저렇게 하시는구나. 맞아 맞아요. 이렇게 와 근데 이목구비 뭐여 와 저 눈 애들이 그거 히잡에서 쓰시면은 눈 엄청 예쁘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는데 너무 아쉽다. 저거는 가리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. 근데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. 아, 이미지 달라진다. 완전 달라진다. 저도 몰랐어요. 저도 몰랐어요. 되게 뭔가 선해져요. 착해진다고 해야 되나? 맞아요. 좀. 갑자기 그냥... 막 신비스러운 매력이 막 상승하면서 되게 착한 거 같아. 어 저렇게 되게 힙한 분을 또 히잡을 씌워놓으면 또 갑자기 더 착해지나니까 뭔가? 힙했죠. 힙했던 사람을 갑자기 성스럽게 또. 오 신기하다. 오. 근데 원래 그렇게 히잡하고 그렇게 진하게 화장을 해요. 아, 아 진짜? 그쵸?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진짜 빡세게 해야지. 이거라도. 아 그렇구나. 그럼 어딜까 여기? 와 저렇게 또 이렇게 되게 프리하게 입으시고 약간 예쁘게 입으셨는데 딱 쓰면은 갑자기? 다른 사람이 돼버린다. 아 색깔인데 근데 숙녀가 되시고 이렇게 와, 그 약간 그 느낌이 있다. 히잡이 주는 느낌이 있어요, 진짜. 이 색깔이 뭐 색깔은 상관없어요? 색깔은 상관없어요. 그냥 마음대로 사면 돼요. 그럼 이제 또 무지색 무지개 색깔 이런 거 괜찮아요? 있어요. 있어요. 근데 약간 되게 비싸요. 히잡이 사실 약간 명품 정도예요. 그렇지. 그렇구나. 20, 30만부터 시작하고 올라가요. 그럼 막 저기 히잡에다가 막 이렇게 찡 같은 거 박아도 돼요? 아니면 보석 같은 걸 이렇게 치장해도 되고? 그건 안 되나? 그러다 벌금 맞는 거 아니야? 아 그런가? 호준 씨 마지막 분 머리 스타일 기억나요? 어, 아니요? 제가 기억 안 나요. 저 기억나요. 저 기억나요. 긴 머리였어요. 무슨색? 좀 오렌지색. 오경고좋으시다. 와 신기하다. 근데 저렇게 히잡 막 이렇게 벗으면 막 검은색 머리 나올 것 같고 막 그래요. 저것도 약간 히잡 쓰는 그 법이 있겠죠? 방법이? 와 근데 천이 진짜 부드러워 보인다. 그러게 부드러워 보이네. 아 이거 또 꽂아요? 어떻게 나 같은 거 어떻게? 아 이렇게 되게 예쁘게 매셨다. 약간 스카프처럼. 이것도 스타일마다 자기 얼굴 어울리는 느낌 있겠지. 맞아요, 맞아요. 그거를 찾아서 계속 찾아서 바뀌는 거죠. 타이즈 저 안에 이거 뭐예요? 입어요, 저 타이즈 입는 거예요, 저걸? 이거요? 약간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목도 보면 안 되는 나라들. 그렇죠, 그렇죠. 때문에 저는 옷인가 보다. 엄한
나라들은 저렇게 목을 꽁꽁꽁 숨기는데 그래서 저런 이런 옷이 있군요 또. 어 예쁘다. 아, 블루 색깔 예쁘다. 어 그러니까요. 어, 블루 색깔 예쁘다. 어. 와 되게 예쁘다. 매력이 엄청나신데요? 여러분. 신기하다. 와 되게 금손이시다. 그러니까요. 와 넥타이를 우리나라로 이렇게 매건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나비처럼 매건. 어, 무슨 여가 아까 옷이 약간 무슨 댕기 모자 되셨어. 그러니까 옷 어떻게 저러지? 근데 이제 음악은 약간 성스럽네. 다들 음악은, 얼굴은 되게 힙하신데 음악은 성스럽네. 어. 음악은 약간 어. 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주름 없이 머리가 저렇게 딱 씌우는 거예요? 저 되게 신기하다. 진짜? 그러게 주름이 없네. 맞죠? 주름이 없죠. 오우 야 이거 찔리지 않을까 무섭다. 그러니까 체질이 전 달라서 그런 거 같아요. 와 쫀쫀해요? 이런 스타일들이 전 그런 거 같아요. 다양하게 있어요. 아, 저분은 이목구비가 인형이신데요? 와 그러다 그러게. 그렇죠. 근데 진짜 뭐 이란도 미녀들이 많잖아요. 그렇죠. 바자 씨를 포함해서. 근데 그래서 뭐 이란도 미녀 국가로 맞죠? 유명하잖아요. 그렇죠. 바자 씨 대표. 네, 바자 씨 대표해서 네. 바자 씨 대표해가지고 어, 지금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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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이란이요 사실은 그렇게 빡세지 않아요. 어. 그냥 이렇게 넣어서 머리카락 다 사실 보여요. 다 보이고 아니면 너무 하기 싫으면 모자 정도. 그래서 가자 씨 처음 그때 봤을 때는 사실 피잡보다는 그 느낌 났어요. 약간 또 얼굴이 상대적으로 하얗시잖아요. 약간 어, 제가 알고 있는 이란 분들 조금 달라서 오히려 카톨릭 느낌인 줄 알았어요. 카톨릭 약간 아~ 카톨릭 이사들일 것 같은 그런 느낌. 어, 저, 취향이 맞으셨나 봐요.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근데 말투는 아닌 것 같고.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와 네. 진짜요? 네. 우와! 약간 재질이 이거랑 비슷하거든요? 이거 오, 좋다. 약간 여름에서 이런 재질을 많이 통풍이 잘 되는데 맞아요. 맞아요. 시원하네요. 맞아요. 통풍이 시원해서 좋다. 근데 키르는 이것보다 좀 더 길어요. 그거 같아, 크네요. 모양도 여러 가지 있어요. 약간 네모 모양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길게 또 있고 세모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. 이렇게 이 정도? 이 정도? 와 진짜 잘 어울려. 순간 깜짝 놀랐어요. 오. 근데 그래서 이거 좀 더 키우면 이렇게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긴 있어요. 오,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약간 혜니 씨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. 아 진짜요? 이목구비 트로트해가지고 뭔가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 혜니. 이란 느낌 왔어. 느낌 왔어요? 내가 좀 긍정? 그래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긍정! 약간 이목구비 알고 있다 괜찮아요? 약간 이목구비 한국인 이목구비 아니거든요 약간 여기도? 오 약간 진짜 잘 어울려요. 아 진짜 잘 어울린다. 그 정도예요? 제 모습은 잘 어울려. 화면으로 맞아, 잘 어울려, 진짜 잘 어울려. 그러니까요. 자리 바꿀까요? 또 오늘 누나장도 빡세게 했네, 누나장도. 오늘 진합니다. 오늘 저 진해요. 빨리 여기 가야지, 가서 이제 내가 가면 되겠다. 이란아 한 분이 알려주세요. 샬롬. 샬롬. 아, 잘 어울린다.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잘 어울린다. 아, 너무 귀엽다. 네. 아, 너무, 너무 귀엽다. 네. 아, 맞아, 엄청 많아요. 와, 종류가 엄청 많다. 약간 이쪽으로 네. 보면 거의 아랍 쪽이요. 눈도 보이면 안 부르카. 되고. 부르카, 아, 들어왔어. 맞아요. 여름에 습하고 덥고 그것까지 하면 땀띠 나. 그래서 밖에 나가요. 진짜 힘드시겠다. 전 축구 좋아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이쪽 중동 분들 여자 축구 하는 거 보면은 뛰어다니시는데도 이걸 쓰고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쓰고 이제 뭐 여기 가리진 않는데 얼굴까지는 다 보이게 저 부르키니처럼 저렇게 입고 네. 뛰는 그다음 유니폼 입고 뛰더라고요. 그래서 야 대단하더라고요.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얼마나 힘든데 덥고. 와 진짜 힙하다. 뭐야? 뭐지? 아 이걸 약간 이렇게 하고 있는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아, 패션이구나. 우와. 아니 이거는 쇼미더머니에서 많이 봤는데. 힙하다 힙해. 아니 이렇게. 우와. 어 이거 너무 예쁘다. 오. 이렇게. 굿즈 스타일. 아 이것도 옷에 잘 어울리게 이렇게 하니까 또 느낌이 되게 색다른데. 그러네요. 네. 맞아요. 더 패셔너블해 보이는. 우와 색깔 되게 화려하다. 밑에 치마. 어 그러니까요. 오. 깔끔한데요. 일단 백보트. 비싼 걸 두셨네. 맞아요. 비싼 걸 두셨네. 팍팍. 와 왜 이렇게 다들 옷을 잘 입으시지? 약간 머리에 대신 다른 걸 엄청 많이 빡세게 하는구나. 다들 너무 잘 입으시는데 맞아요, 잘 저는 기억이 난다면 약간 아까 꾸지 스타일로 입으신 이렇게 둘둘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스위퍼 목까지 올라오게 선글라스 딱! 그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. 저 약간 힙하고 약간 그 모자를 번거지 모자라나요? 그 위에 스카프 좀 하고 번거지 모자 쓴 거? 아, 진짜 그 패션으로도 할 수 있겠구나 히잡이. 넥타이도 이렇게 목에만 하는 것도 아니라 넥타이를 벨트 대신 하기도 하잖아요. 아 맞아요. 진정한 패셔니스트라면 그래서 저렇게도 많이 하는구나 싶어서 신기하다. 맞아요 맞아요. 그거 패션이죠 사실.
오늘은 이렇게 해서 히잡 트랜스포메이션 틱톡 영상을 같이 봤는데요. 진짜 너무 새롭고 이런 히잡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새롭게 깨달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? 아 그렇지만은 뭐 많은 거 봤지만 아, 가잘 씨가 입은 히잡보다는 혹시 덜하네요. 맞아요. 네네네. 아니 덜하니까. 가잘 씨가 히잡 쓰셔서 이렇게 하시면 진짜 너무 아리따우시고. 아, 맞아요. 그게 최고죠. 저 잘했죠. 저 잘했죠. 잘했죠. 저 잘했죠. 잘했죠.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안녕. 안녕.